제 이름은 박병재입니다. 영창악기 커스와일의 두 회사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 직위는 부회장으로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악기 전시회가 아주 유명한 곳이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상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인천 국제 악기 쇼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악기 산업이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다가 다시 좀 제조업으로서 조금 활기를 잃었는데 다시 이런 쇼를 통해서 다시 리커버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앞으로 이 전시회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악기 산업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피아노와 전자 그 악기 중에서 지금 신디사이즈라든지 디지털 피아노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은 규모로 봐서 전 세계에 판매되는 대수로 보면은 약 한 3-40만 대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20-30% 차지할 거냐. 만약에 40만 대 20%만 차지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약 한 5만 대 정도, 한국에서의 생산하는 보름이 5만 대 정도는 돼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10만 대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얼마나 더 잘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세계 시장의 거래선을 보니까 한 3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세계 시장에 많은 국가를 다녀봤습니다. 가능성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한 1년 내로 한 100개 국가 정도의 거래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로는 이 영창과 커스와일 브랜드가 100개 국가 정도에는 수출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저희들 현지 법인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현지 법인이 없는데 구라파에도 작은 법인이라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30대 후반부터 그 연세 많은 분들은 영창 하면은 맑은 소리, 고운 소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와일의 제일 중요한 그 상품의 특성이 사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전자악기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고 고운 소리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 특히 이 아쿠스틱 피아노나 전자 피아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고운 소리 이것을 계속 더 좋게 소비자들에게 그 좀 만족을 줄 수 있고 이 악기를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를 얼마나 좋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품질을 더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들한테 드리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전 우리 저 직원들이 더 열심히 과거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게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키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데 품질의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것이 상품 자체만 가지고 알리는 경우도 있고 광고나 또는 저 매스메디아를 통해서도 알리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규모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악기 산업이 피아노 전문회사 또 기타 전문회사 그 다음에 무슨 관악기나
뭐 현악기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종합악기 회사로서 여러 가지를 다 제조하고 여러 가지를 다 취급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것이 더 그 시간과 노력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영창과 커스와일드 이 피아노 중심으로 그래서 저 특히 그 커스와일드는 디지털 피아노하고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가 있지만은 주로 이런 건반악기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종합악기 예를 들면은 현악기, 관악기, 그 다음에 무슨 기타, 그 다음에 드럼 계통까지도 취급하는 회사로서 종합악기 회사가 돼야지 더 좋지 않겠나.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악기를 사고 싶은데 피아노 사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악기 사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기타를 사고 싶은 분이 계셨을 때 딜러를 방문하면 따로따로 방문할 게 아니라 한 곳에 가면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다 할 때 그 딜러의 영업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종합 악기 회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악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저 현악기하고 관악기에는 이미 참여를 해서 저 시판을 착수를 지금 곧 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꿈을 꾸고 있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해서 저는 이 악기쇼를 처음입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하는 거 해외는 저 작년부터 지금 좀 참여해 봤지만 국내 악기쇼의 범위가 어느 정도 큰지 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실제로 참여해서 보니까 국제 악기쇼로서의 그 걸맞는 그런 규모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키우는 데는 저희들 그 직접 제조하고 이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크게 외국의 브랜드도 많이 여기에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거를 주최하는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여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쇼를 있는 기간에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많이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초청함으로써 이 쇼도 보고 한국을 알리고 관광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올리는 게 꼭 이 쇼만이 아니고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어차피 인천시가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더 협조적으로 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기간이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을 알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아주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알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꽤 규모가 큰 그룹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잘할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 이제는 오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견학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딜러들도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좋은 딜러들이 많이 생겼고 이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이 악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국산품을 과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브랜드와 절대로 뒤떨어짐 없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 딜러나 이런 데 방문해서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받아보시고 옛날하고 다른 모습을 직접 좀 체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